최근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산업자변 확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 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으로 떠오른 푸드테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기존 식품 산업 전반에 첨단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 식품, 식품 프린팅,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 주문기, 배달, 서빙, 조리 로봇들이 있습니다. 신식품 개발, 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 서비스, 처리, 이렇게 다섯 개의 범위로 나뉘는 푸드테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고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R&D의 기술력은 식물성 지방이 있고, 예, 그리고 TVP가 있고, 그리고 소고기의 플레이버 향과 맛을 내주는 침지액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 이 자체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재료를 다 합치면 한 20가지 가까이 돼요. 그 20가지의 최적의 배합비 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최적의 배합비로 조직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돼야 식물성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더 우수한 조직감 혹은 더 우수한 풍미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계속 도입이 돼야 됩니다. 저희 한 2년 정도는 한국이랑 아시아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엘버슨이라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한 2위 정도 규모의 리테일 채널에 입점이 확정이 돼서 슬라이스랑 풀드포크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대체 식품 기업 지구인 컴퍼니의 푸드테크는 신기술 접목으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쉽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 안에 숨은 푸드테크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밀키트 시장 점유율 1위인 프레시지의 제조 현장입니다. 저희는 전처리부터 포장까지의 전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킥프리저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고 초저온 급속 냉동과 포장 공정을 거쳐서 재료 본연의 맛과 신선도를 살리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레시지는 밀키트 시장에서 현재 생산량 기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개국에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프레시지의 푸드테크는 제조공정 자동화를 통한 간편식품을 제조한 것입니다. 이 물류센터에 숨은 푸드테크는 무엇일까요? 파스토는 온라인 스토어에 최적화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물류 플랫폼 기업입니다. 파스토 풀필먼트 센터는 1인 쇼핑몰부터 대기업 브랜드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들, 운영에 대한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대통령 표창상도 수상을 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제도에서도 파스토 용인 1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1호 1등급 인증을 받았고요. 이 센터 역시도 1등급 인증을 받으면서 두 개 센터가 연속으로 인증을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파스토의 푸드테크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로봇의 정체는 뭔가요? 서비는 100%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서빙 로봇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식당의 종업원들의 무거운 걸 나르는 일을 도와주는 식당의 막내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판매하는 지역은 한국, 미국, 일본이고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동남아, 호주 그리고 유럽에도 진출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의 푸드테크는 독자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100% 자율주행 서빙 로봇입니다. 급식소에서 음식 사진을 찍는 기계는 뭔가요? 네, 이 스캐너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푸드 스캐너인데요. 개인의 식사 정보를 파악하고 권장 섭취량, 또 식사 습관 등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음식물 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 100억 유치에 성공하였고 또 창업한 지 1년 6개월 만에 환경부에서 AB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 누비랩의 푸드테크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은 물론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미래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푸드테크 기업. 다양한 기술을 품은 푸드테크 기업들 덕분에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의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푸드테크로 인해 변화될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 머지않아 모두가 누리게 될 특별한 오늘입니다.